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 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호랑나비.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 평론가.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최진봉 이봉규 봉봉 브라더스. 공침이냐 들이대냐 우격 따짐이 아니라 논리로 승부를 가는 정치 파발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끝났는데, 자, 두 분 먼저 여권을 대표하는. 뭘 대표해요 제가? 대표하고 있죠 회사. 회사. 여권 대표입니다. 짧게 한 말씀 짧게. 짧게. 기분 좋다. 또. 최진봉 교수도 되게 좋은가 짧게 봐요. 하려네. 짧게. 확 당해가지고 진짜 기분 저 기분 나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최진봉 교수님 네. 밖에서 어깨 좀 피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그리고 어깨가. 저 이봉규 박사님은 의자 좀 땡겨 앉아주시면 좋겠대. 너무 이렇게 뒤로 누워 있는 너무 표정이. 아, 난 여기 스튜디오 네. 자만해가지고. 아니 위에 테이블에 누워 누워 싶은데. 왜 이러세요. 참는 거예요. 조만해. 누우셔도 되긴 돼 사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번 지선은 국민의힘의 이제 압승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의 소감 이준석 대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게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여당이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저희 국민의힘이 담당하도록 지원해 주신 그리고 믿어주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저희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는 교훈을 저는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으면 참 뜨끔뜨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뜨끔한데요? 안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는 대선의 영향이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20일 만에 치러지는 그런 선거였고 한미정상회담도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세인 상황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도적으로 봐서 민주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민주당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변화셋이 필요한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대선의 결과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취임식 끝나고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6개월, 1년 뒤에 선거 끝나고 치러진 선거에서 그렇죠. 여당이 거의 압승을 4년 했어요. 4년 전 선거도 대통령 네. 선거 있고 1년 뒤에 1년 뒤에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압승을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구청장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휩쓸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평론가님, 민주당 참패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금 민주당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네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뿐이 아니라 우파를 응원하는 국민들도 보면 이준석의 저 발언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준석이 저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 뭐 약간 숟가락을 얹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 문재인 정권 때 야당복이 있었다고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야당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의 실점에 의해서 자살골에 의해서 저 득점을 한 거지 뭐 손흥민처럼 드리블 쳐서 뭐 패스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 승리가. 이준석은 저렇게 이준석 대표자 붙이겠습니다. 너무 저렇게 자만하는 듯한 저런 건 옳지 않고요. 네. 지금 그 이긴 거는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문재인 5년의 실정,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심판이 곧바로 패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송영길 전직 대표 그 자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 내려간 거. 이 오만이 민주당을 심판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책입니다. 네. 이준석 그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준석이 아니었으면요. 이쪽 완전히 그 호남 빼놓고서는요.
시뻘건 지도를 만들 뻔했는데 이준석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는 저 민주당이 신승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렇게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겠죠. 뭐 귀가 있을 텐데. 하나마나 뭐 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지방선거 이제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더라고요. 50%를 간신히 넘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게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에겐 더 악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룹이었던 40대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좀 60세 이상의 연세 많으신 분들은 투표 참여율이 항상 높으세요. 그분들은 항상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투표율은 그게 똑같았는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작동을 해서 또 투표에 대한 어떤 뭐 열정이 좀 떨어지죠. 사실은 효능감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투표를 포기하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서 결국은 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그런 지형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규 평론가도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투표율과 지지하고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있죠. 보나요? 네, 지금 저 최진봉 교수 오랜만에 이제 뭐 비슷한 다른 얘기하는 건데 저 양반이 10번 던지면 네. 어쩌다가 한 번 안 타치더라고. 지금 안 타친 거예요? 아, 지금 1할 정도 돼요. 아, 타율이. 예, 예, 예. 우린 타율이 한 3할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타가 1루타예요? 1루타예요? 그냥 저 본트 하나 대고 홈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서 민주당의 투표율이 낮아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100% 찬성이. 왜 그러면 왜 민주당이 투표를 많이 안 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실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아무리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나는 국민의힘에 투표는 할 수는 없어. 예? 그렇다고. 그러나 민주당 지금 야 이거는 아니잖아. 아예 투표를 안 갈란다 나 차라리. 이런 분들이 투표율이 어디서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광주예요. 그렇죠. 37.7 나왔죠. 광주 분들은요. 이 말하자면 정치 감각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열렬히 응원했는데 야 그렇다고 내가 가서 국민의힘은 못 찍고 너들 민주당 내가 이번엔 내가 못 찍겠다. 내가 이번엔 못 찍을 테니까 안 갈란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 광주의 민심이다 보면 자, 되겠습니다. 이번 광역 지방선거에서 뭐 가장 관심 지역이 이제 경기도였고요. 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다가 저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표 차이가 막 접전을 막 뭐 몇십 표 차이. 경기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오늘 계속 새벽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뭐 새벽 한 4, 5시, 5시에 뒤집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김동연 당선인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저분도 아까 제가 이준석 대표 비판했잖아요. 자만하는 목소리 자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라고 했는데 김동연 후보도 당신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예를 들어서 강용석에게 5만 몇천 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합쳐졌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졌는데 그렇다면 저쪽 우파 분열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먹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기가 잘해서 이긴 건 아니다고 그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이쪽의 분열은 이쪽의 책임이 있죠. 국민의힘에 김은혜도 책임이 있고 강용석도 책임이 있고 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받쳤다. 알겠어요. 이봉규 평론가께서 지금 들이대셨는데 봉침 발사합니까?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웃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는 강용석 후보의 표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그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냥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 0.9 얼마더라고요. 1%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뭐 김은혜 후보는 잘 싸웠는데 우리가 강용석 때문에 졌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교만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안 되고 표가 그렇게 김은혜 아까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막판에 이제 그 재산 축소 신고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일부가 저는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그 막판에 벌어져서 표차가 좀 적게 났지만 사실은 팽팽하게 달리던 그 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의혹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봉규 박사님한테 질문을 봉 박사님 그러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박사님 기준으로 잘한 사람은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잘한 사람이 누구냐? 잘한 사람들은 국민이죠. 국민이다. 국민이 냉정하게 판단해 준 국민들이고 이 와중에서도 여야 다 실망한 가운데서도 50%가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요. 예. 그 위대한 심판을 해 줬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잘해 주신 거고 일부 잘해 주신 분들 많죠. 그러나 전 지도부 잘못했다는 거 여야 지도부가 잘못했어요. 이번에 당 지도부 그다음에 전 정권 지도부 그거 이제 그거 아니, 얘기하는 거죠. 질문을 자꾸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아니고 당선자 중에 네. 잘해서 된 사람 자기가 잘해서 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 뭐 많죠. 그 누구를 말씀. 아 오세훈 시장도 아,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잘해 잘 당선됐다. 아니 그렇죠. 뭐 아니야 압도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많잖아요. 네. 자 아, 충남 지사도 저도 당선된 사람들도 자기가 잘해서 다 된 거고. 예. 네. 뭐 다 이목이 집중됐던 인천 계양을 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야, 요 이제 조금 저로서는 예, 거기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아니요. 최대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떨어지느냐. 그런데 역시 그 이름값으로 이제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 이름값으로 하면 안철수 이긴 것보다 더 이겨야 돼요. 이재명이 저 이름값이 있습니까? 안철수가 이름. 아니 최일구 앵커님 대답해 보세요. 야 싫어요 저. 아니 그건 누가 봐도 저 최진봉 교수하고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이재명의 이름값이 정치인으로서 비중이 왜냐면 직전에 대선 주자였는데 아깝게 졌잖아요. 그럼 그 이름값이 엄청난데 거기 텃밭에서.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났다는 거는 일종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자꾸 폄훼를 하시는데 이제 당선 뭐 힘들게 물론 당선된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냥 온갖 집중포화를 거기다 다 쏟아보지. 이준석 대표는 거기 가서 며칠 밤을 있었어요. 거기서 또. 그럼 선거운동하고 그냥 입만 열면 이재명 공격하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판을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으니 뭐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일단 당선된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0.73% 사이로 이겼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또 권력 다 하시고 그런 게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선되고 원내 진입해서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당선자는 이제 얌체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기고 민주당을 말았어요. 민주당이 참패하는데 자기가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은 참패시키고 자기는 지역구에서 이겼어. 아니, 그럼 자기 이기자고 당을 망가뜨리는 그러면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압승해요? 압승까지는 안 돼도 그럼요. 삐까삐까 선거 됐다고 아니, 봅니다. 아, 모르죠 그거는. 아니 그건 모르죠 물론. 모르지. 근데 구도적으로 봐서 그 아이, 아까도 몰라.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끝나고 또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청취자들도 많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해보자고요. 서울시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선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간에 본인이 사퇴를 하시는 바람이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세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년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이제 시장이 되셨으니까 당선이 다시 되셨으니까 상당히 본인의 대권과대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4년 자치단체장 하고 나서 바로 그만하고 나서 1년 뒤가 대선이죠. 스케줄상으로 이제 딱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잘 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그 대역전극을 하면서 어디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이 잠룡에 물망이 됐다. 네,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김동연
그 후보가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의 후보 치고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요. 우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제 잠룡 부분에 올라선 거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서울시장 그 그릇하고 대권은 하늘이 내리는데 대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권은 지금 앞으로 4년 동안에 뜬다 누가 시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한 1년 사이에 금방 뜬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예, 혁혁한 공을 세우는 새로운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옛날 정치인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시장으로서는 좀 보여준 게 있어도 큰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권까지는 좀 글쎄요 하는 퀘스천만큼 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몇 분 문자 보내셨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강철은 부러지기 쉬운 법이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하십시오. 괴양구민입니다. 당선이 됐다는 건 표를 받아서 이긴 거죠. 너무 폄훼하지 마세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이겼다고 모든 민심이 국힘을 지지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나른한 오후에는 티격태격 정치 파발마 역시 쌍봉 브라더스가 따봉입니다. 빨간 모제 아재 환영합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끝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습니다. 윤호중 대표하고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육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예. 궁금한 게 지금 네. 선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들이 이제 다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네. 8월 달 전당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네, 그렇죠. 당대표 뽑는. 네.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을 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지도 가장 높은 지도급이니까요. 그럼 이제 물론 의원총회하고 당무위원회 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지만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요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이제 8월이면 전당대회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비대위를 꾸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조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가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 치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정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이제 총선을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예정된 8월보다 좀 앞당겨 7월 정도에 않겠느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이네요. 아, 7월에. 네. 오늘 최진봉 교수 타율이 좋네. 아 그래요? 몇 루타 친 거예요? 2루타 친 거예요. 2루타 쳤습니다. 아니 요건 2할 오늘 2할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그 1할 때에서 헤맸는데 오늘 2할 들어갑니다. 요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대위 가서 몇 달 끊으니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를 지금 원내대표가 하면 되고 예. 근데 전 책임진다는 말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그 저 선대위원장한테 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싶어요. 네.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이제 후보고 대권 주자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진정성 있게 앞으로 해주시면은 큰 정치인 될 겁니다. 네. 나중에 또 대통령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지금 이 발언 몇 루타짜리입니까? 그건 안타도 아니죠. 이거는 아웃입니다. 아웃이. 조용해. 왜냐? 봉교수 조용해. 아웃. 합성한다. 요거 빠지. 아웃. 그다음에 그저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은 책임지고 비대위원장 사표냈잖아요. 예. 저는 둘 중에 한 분은 그럼 여긴 저 당선이 됐으니까 예. 계양구 주민들이 뽑았으니까 정계 은퇴는 할 수 없고 윤호중은 정계 은퇴해서 책임져야지
아니 비대위원장 어차피 이거 저 끝나는 건데 이거를 무슨 이게 책임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네. 작년에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책임이지. 아니 뭐 무슨 말로만 책임입니까? 무슨 어차피 비대위는 끝나는 건데. 그러면 전망 그 윤호중 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하셨는데 한 청취자께서 네. 그런데 봉 박사님 강용석 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세희 씨하고 사이도 안 좋아 보이던데 기사가 지금 오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지금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그 원래 부부도 부부 싸움 했다가 또 칼로 물베기 했다. 네. 뭐 그런데 거기 내용이 좀 깊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또 풀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일단은 뭐 사태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우리도 걱정이에요.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제가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책임지는 걸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뉘앙스 자체는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요. 저는 책임지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그 직위를 내려놓는 거 이것도 책임지는 방식이고. 지금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두 분 다. 이재명 후보도 아, 이재명은 계양 주민이 뽑아줬으니까 그건 그렇죠. 계양구 국회의원으로는 해야죠. 아, 당연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책임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직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 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직책을 맡고 있다. 내려놓는 것도 책임지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책임지는 게 뭐냐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당선인은 임무를 맡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당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파들이 지금 보세요. 계파 싸움 엄청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추스리고 당이 쇄신하고 화합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책임지고 당을 쇄신해라. 아, 명예관이요? 뭐 무슨 말씀이세요? 자, 저는 아닙니다. 지금 이봉규 박사님의 어떤 강용석 김세희 가세현 네. 이야기를 청취자들께서는 더 관심 있게 그렇죠. 듣고 관심 계신 것 같은데 네. 질문을 또 해 주셨는데 한 네. 청취자께서 네. 봉 박사님 강용석 김세희 씨 두 분의 갈등이 부부싸움처럼 칼로 물베기다 화해할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시냐. 화해 부부싸움이요. 화해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싸움의 경우가 아주 진짜 극렬하고 서로의 치졸함을 알았을 때는 이혼하는 거고. 네. 지금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걸 부부싸움은 왜 부부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여튼 쉬운 봉합은 아닐 수도 있지만 둘이 이제 엮인 게 많잖아요. 어떤 그 가세연이라는 그 어떤 유튜버 그것도 그렇지만 예.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도 쉽게 뭉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뭉쳤기 때문에 이걸 또 갈라쓰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봉합이 되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봉 박사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만한 얘기 같고요. 그쪽 같은 업계 쌀로 밥 짓자 이런 얘기를 같기도 하고요. 아, 콩으로도 밥 짓습니다. 잡곡으로도 밥 줘요. 이 양반이 보리밥 안 드셨구나. 에? 험한 세상 안 살아봤어. 그러면 방송 끝나고 저한테만 살짝 귀띔을 좀 해주세요. 귀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선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자, 이봉규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아유, 홈런 칠 거 이준석이 말았네. 아유, 이루타밖에 안 됐네. 아유, 아깝이. 이준석 대표 이거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들을 것 같은데요. 그저 그렇답니다. 인공지능의 평가는. 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